이제 준비되신 줄 알고 준비된 의견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를 사실상 포기한 명제한 일당을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경제와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을 비롯해 1당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보란듯이 합의를 뒤집고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 합의보다 노동계 눈치 보기를 우선시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탄력근로제 문제를 왜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강행 규정에 따라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수기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과 연구개발 직종 등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달라는 합리적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여야가 공감한 데 따른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요구에 불복해 느닷없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을 헌법자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미축된 기업이 정서와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한 현실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보완입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일방적으로 저질러놓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논의를 이유로 처리를 연기하자 이런 법말 정부가 어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최악의 고용 대참사와 분배 대참사에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넘어섰고 원재료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연탄 가격, 우유, 라면, 택시요금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도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탄 직전에 처한 기업과 국민 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서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만 드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연기하는 한 바른미래당은 향후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심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예, 탄력근로제 논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말바꾸기로 이미 국회에 실무협의체가 파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하기를 연말에 입법을 약속을 하고 그 이전인 12월 10일까지 경사노의의 논의를 기다려보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따라서 현재 3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의, 이 제안을 대통령과 여당은 수용을 하셔서 연말 국회가 정상화돼서 필요한 기업 활력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한국당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약간 가운데로 좀 해주세요. 네. 네, 한국당도 뭐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사는 사람마다 뭐 한국당과 연대해서 하여 써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다른 위원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당별로 주요한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았지만 탄핵을 노제와 관련한 주장은 한입문에 들어간 내용은 다른 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이렇게 해당 상임위 간사 그리고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함께 연명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금 법안심사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정부가 떠난 걸 가지고 오면 저희 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행 이후에 제안했습니다. 적용유예 기간이 끝나는 10월 연말 내에 입법을 하고 또 연말 입법 목표를 위해서 12월 10일까지는 법안위에 논의를 기다려주시는 수 있지만 12월 10일까지 법안위에 결론이 나오지 못하면 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법 심사를 시작을 해서 연말에 처리를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수용 요구를 발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자체는 민주당이 지금 약속을 해야 합니다. 12월 10일까지 경상도의 결정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12월 10일 이후에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이것이 연말 시한을 지나면 처벌이 강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저희가 매듭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 내년 2월을 미루겠다, 그 2월을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온당한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네. 고용무 노무소가 법안심사 협조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약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말 안 쓰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약속을 안 해주시면은 좀 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네. 심사에 들어가자. 소위나 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네. 간사님이 그냥 아니 조립 보수는 거가 심사를 들어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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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